인사부터 이제 시작됐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 어, 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둘 Let's Fly 비너포. 안녕하세요 비너포입니다. 와. 네. 어, 지금 저희 방송을 IMBC 앱과 중국에서는 라인칸 씬 그리고 ME에서 볼 수 있고요. MBC 유튜브 K-POP 채널을 통해서 전 세계 팬들과 실시간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 팬분들께도 인사 한번 드려 볼까요? 네. 네. 다지하오. 워먼스 비어네포. Hello. We are 비어네포. What's up, bro, man? 예. 미나상 고마와. 비어네포 데스. 한국어. 한국어. 사우디캅. 비어네포. 커쿤 캅. 불어. 봉주. 비어네포. 다 똑같네요. 그렇죠? 다 똑같아요. 클났어요. 외계요, 외계요. 아이. 비어네포죠. 삐리빠리뽀. 비어네포. 네. 할게요. 네. 아무튼 네, 재밌네요. 자. 찬재 씨가 할 차례인데요. 네. 찬재 씨가 할 차례인데 보질 않네요. 뭔데요, 내게? 아, 자, 비어네포의 사생활. 오늘이 첫회예요. 네. 다들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물론입니다. 네, 당연하죠. 좀 자연스럽게 말해주면 안 돼요? 저 정말 대본에 있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 읽었어요. 네네. 네, 아무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네. 신우 씨가 소개할 게 있답니다. 네, 오늘도 비어네포의 사생활을 보는 분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어, 지금 ME와 헤어TV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몇 분을 뽑아서 저희의 사인 CD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이 종이에 사인을 해서 드립니다. 사인 CD가 아니라 사인을 해서 드립니다. 종이에 사인을 해서 드립니다. 네네. 사인을 해서 여기에 대본에 있는 있는 그대로 해주세요. 종이에다가 사인을 해서 예. 드릴 거예요. 네. 네. 사인 받으시는 분은 행복해서 영영 죽겠지. 행복하시겠네. 어떤 게 네. 없는데요? 바로 지금 멈춰 있어서. 아 네. 지금 아주. 채팅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 그렇죠. 어? ME로 올라온 네네.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ME. 여기 아. ME. 자, 자 누가 요, 있나요?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자, 봅시다. 아, 여러분들 싸우시면 안 돼요. 자, 사인 달라고 싸우고 이게 질문이 있는데. 있어요. 보세요. 질문 있습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탕바바님, 멤버들끼리 지금은 따로 사는데 같이 살 때가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이렇게 아, 보내셨네요. 저는 솔직히 약간 곤란한 질문이니까 네, 패스하죠. 네. 곤란합니까? 저는 솔직히 지금이 좋거든요. 아 농담이고 네. 사실 예전에 이제 같이 살 때와 또 지금 따로 살 때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는 뭐 아무래도 이제 집이 지저분하죠, 많이. 네, 지저분했고 또 뭐랄까 집에서 약간 날파리 같은 것도 좀 날아다니고 네. 날파리 정도 아, 있어요. 아무래도 뭐 남자들끼리 살다 보니까 네. 그런 점이 좀 있었다면 서로 놓게 되니까 네 지금은 좀 아무래도 더 깔끔한 집에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도 뭐 저는 이제 엄마랑 살고 있지만 네. 이 이제 내 집이라는 게 생기니까 뭔가 경제적으로도 좀 더 책임감? 예, 책임감도 생기고 아, 예, 어, 아무튼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혼자 독립을 하다 보니까 아 그리고 장점도 있어요. 네. 원래 같이 살 때는 몰랐는데 따로 사니까 멤버들이 더 보고 싶은 게 좀 어. 있어요. 아 맞아요. 같이 살 때는 솔직히 그런 게 없었거든요. 자주 보니까. 아 네.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도 아, 원래는 뭐 별로 혼자 있는 걸 안 좋아해요. 네. 그래서 있어 보니까 좋죠. 아니요. 약간 진짜 딱 반반이에요. 아 이게 혼자 있을 때도 약간 그 센치한 느낌을 느끼면서 좋을 때가 있고 또 가끔은 또 이제 멤버들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 집에서 자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렇죠. 엄청 많이 하죠. 협박을 하죠. 아 저는 이제 신우 형 집에 짐을 두고 와서 그러니까 신우 형이 제 짐을 이삿짐을 가져가서 형 집 좀 들어가서 짐 좀 챙겨 올게요 하고 그때 네. 마침 신우 형이 없었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그죠 너무 슬픈 거예요. 보일러는 켜져 있고 아~ 집은 따뜻한데 아무도 없고 아~ 막 그 가스레인지에 요리 돼 있고 전기세 아~ 많이 나가겠다. 그런 거 형 다 끄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아, 제가 다 끄고 와줬어요. 그래요. 근데 아, 이제 네. 혼자 살다 보니까는 네. 잘 못 챙겨요 그런 거. 그러다 보면 이제 막 그 혼자 사는 막 이렇게 남 아빠들 냄새 있잖아 막 그런 냄새 그런 냄새. 집 관리 잘해야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혼자 살아서 너무 깨끗해서 좋아요. 네, 우리 집이 너무 깨끗해서 난 너무 행복해. 자, 다음 질문이요. 네, 다음 질문 갈게요. 년년년 사랑님께서 보내셨어요. 믿어줘. 중국 노래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있으면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중국 노래 하면 또 산드레 형이 또 아, 알고 있죠. 아, 중국 노래. 아, 야,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난 뭐 멜로디는 기억나. 자, 다다다다다다다. 시니 칭칭 나슈 워먼더
알지. 아우 이런까지. 아. 네. 아 근데 아니 뭐 하지도 않았는데 반응이. 네. 그러니까요. 목소리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 뭐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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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목소리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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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 네. 너무 과격하세요, 그렇죠? 아니 과격한 게 아니라. 아니. 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리액션인 거죠. 그쵸? 네. 아, 예. 그럼요. 그렇군요. 너무 그러면 버릇 나빠지거든요. 아 이 형. 네. 네. 리더인데. 네. 자 다음 이. 잉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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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잉 이거네. 이거 같은 거 말해. 애교야. 나 그런 줄 알았어. 알지. 자, 중국 음식 드셔본 적 있으세요? 어떤 중국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마침 또 저희들이 어제 상해를 다녔잖아요. 오늘 왔는데 아쉽게도 저희들이 제일 좋아하는 훠궈를 훠궈 내가 훠궈 날 먹자고 저희들이 정말 좋아요. 아, 근데 어제 못 먹었어요. 아쉽게도 훠궈를 먹고 싶었는데 내가 훠궈를 훠궈 날 먹자고 하는데 훠궈 날 안 먹어요. 진짜 중국에서 계속 훠궈 먹자고 계속 그랬어요. 훠궈 날 아재그만 하는 진영이 형 훠궈 날 그렇게 운이 안 좋아가지고 극혐 노잼 뭐라고요? 극혐 노잼 아, 네. 아, 저는 근데 중국 음식 중에 그게 제일 맛있어요. 포장해 온 그 만두 있잖아요. 왜? 딤섬? 아, 딤섬. 포장해 온 만두. 딤섬류가 이제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좀 제 입맛에 맞는 거. 딤섬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진짜 많아요. 진짜 많대요.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한 상을 지역마다 또 맛도 다 다르고. 맞아요. 맞아요. 네. 딤섬으로만 다 채울 수 있어. 진짜 맛있어. 먹고 싶다. 아, 맛있네요. 딤섬도 맛있고. 형 안 물어봐도 북경오리 아니에요? 어? 아, 북경오리. 야, 넌 진짜 천재다. 야, 북경오리. 진짜 장난 아니고 그거는 껍질을 딱 입에 딱 넣는 순간 진짜 녹는다며. 껍질 녹아요. 아, 근데 중국 가서 먹는 게 진짜 맛있을 텐데. 자, 지금 중국 MV로 보고 있는 분이 25,000명. 우와! 보고 있는 분은 4,700명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시간에 충분해질 텐데.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해 주신 메뚜기? 네. 부산 쿵모 님. 우와. 부산 쿵모. 최근에 쿵. 중국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중국어 버전 앨범은 출시 안 하나요? 오. 아. 해야죠. 해야죠. 네. 네, 해야죠. 저희가 안 그래도 뭐 많이 녹음해 놨어요. 진짜요? 진짜요? 저 방송에서 맨날 거짓말 하는데. 진짜요? 난 못 믿겠어 이제. 아, 개인적으로 네. 중국어 노래. 아, 솔로곡인가요? 솔로곡까지는 아니고. 솔로곡. 아무튼 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우리 네. 중국 팬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자, 오늘 방송 소름 끼치네요 아주. 아, 네. 네. 자, 그리고 네. 에미로.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셨대요. 네네. 이 방송이 생방송이 맞나요? 영상에 자막이 있어서 생방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 그런 질문들 많으신데 네, 아마 딜레이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 정말 생방송이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지금 에미를 보고 있는 분이 7만 5천 명이 돌파했다고 합니다. 맞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저희들은 시청자로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생방송의 묘미! 우리 왜 그 무슨 그 인터넷 무슨 TV 있잖아 BJ분들 그거 뭐 별풍선 쏴주면 뭐 하잖아 그것처럼 10만 명 넘으면 뭐 하고 20만 명 그러니까 10만 명당 한 명 한 번씩 하자 우리 오케이 좋습니다 야 약간 생방송이라 그래야 되는데 생방송 생방송 이랬어 난 생방송이라지 않았어요 생방이라 그랬는데 생방송 잠깐 시구한 거 아니죠 시구한 거 예 좋습니다 그럼 이제 헤이오 내 말 좀 들어줘 뭔데 뭔데 세레모니 하자고 와 벌써 9만 2천 명 아직 여기 있죠. 네. 자, 봅시다.
자 파도 와 정신 없 아하하 정신 없대요. 정신 없대요. 정신 없다. 네. 어떤 댓글들이 올라오나요? 지금 진짜 정신 없다. 키키 귀여워. 키키 아 캬캬 키키키키 너무 귀여워. 키키키키키키 아 졸비. 귀엽다. 아 진짜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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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이거 컬투쇼 같아요. 그래. 우리는 귀엽다. 네. 항상 영광입니다. 오빠 아니 이게 너무 빨라. 어 너무 빨라 진짜. 어지러워. 관리자 귀여워. 관리자님 누구세요? 관리자님 너무 귀여워요. 관리자님 관리자님 이거 우리. 아 비밀이에요. 여기 한 명이 너무 귀엽다고 올라오는데요. 여섯 분 중에 한 명 귀엽습니다. 자. 진영아 키키키키 하잖아요, 형. 어 잠시만. 제가 하나를 봤는데요. 네. 조립식 컴퓨터. 어떻게 됐느냐. 이게 또 저 한들군이 트위터 여자에서 이렇게 4연승을 하면 뭐 조립식 컴퓨터를 사주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걸었어요, 공창군이. 했습니다. 완전 연기하는 거 봐. 나랑 컴퓨터 어떻게 할 건지 상의하고 갑자기 막 아니 근데 갑자기 모르지게 왜 어떻게 된 건데 까먹었어 진짜 까먹었어 어떻게 된 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사준다 했잖아요 된 건가 어 했어 에 샀어 아니 나랑 아 야 일단 다른 질문 해주세요 아, 우리 다 얘기 다 안 된 거 아니었어 안 그래 나가서 잠깐만 일단 얘 나가서 우리 얘기 좀 하고 올게요 잠깐만 이거 중요한 거라 가지고 상의하고 와야 돼 네 뭐 아무튼 잘 상의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아 그래? 네. 어, 자, 상의해가지고 더. 자, 그러면 너무 빨라서 저희가 못 읽겠네요. 아 진짜. 네. 넘어갈까요? 맞다, 네, 맞다. 넘어갑시다. 네, 네. 자, 여러분 이번 주 일요일에 팬 미팅 있는 거 아시죠? 아, 아 이거 이 질문이 있어? 아니요. 아니요 저기 대본 넘어. 대본에. 아 대본에. 재영 늦네 오늘. 네, 여러분 이번 주 일요일에 팬 미팅 있는 거 아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팬 미팅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걸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네, 저희가 그렇지.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소개해 주세요. 네, 그러면 일단 소개보다는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하, 어, 사진이요? 오, 네, 사진 누가요? 있어요? 네, 컴퓨터에 이제 사진이 있는데요. 일단은 아 이거 보여드려 제일 먼저 사진이 그러니까 나는 이게 좀 SNS에 올라왔던 일단 아 올라왔어? 진영 형의 사진 아, 맞아. 아니 이거 형이 올렸죠 이거 다른 사진이야 이거 그러니까 일단 형 먼저 올라왔었으니까 아. 혹시 보이시나요?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는 거지? 아 안 보여드리나? 아 우리가 노트북을 돌려야 돼. 아예 됐다. 아니 날 가렸어 지금 나 가린 거. 아 그러면 신영 형이 있잖아 이거. 그럼 신영으로 바꿔 신영 빨리. 신영 어디 있어? 어 신영 여기 찾았네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멈춰 있는 신영. 아 됐어. 그다음은 또 이렇게 산드레 형 있고요. 산드레 아. 앞에 또 요리가 음식 과일이네요. 저기 뭘까요? 아, 아. 약간 이제 보시면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컨셉은 약간 프로듀스 101처럼. 이거 진짜 사나이 아니에요? 뭐라고? 어, 가고 싶습니다. 어, 진짜네. 내가 왜 저래? 가고 싶다. 저뭐 입대하는 느낌인데요? 어 공창군. 아, 저는 뭐 면접 보는 것 같은데. 아니, 누가 봐도 프로듀스 101 컨셉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거기까지만 하죠. 여기까지만. 어차피 네, 네 여기까지만. 이게 다니까. 또 우리 또 진영 군이 또 프로듀스 101에서 네. 프로듀스를 했잖아요. 따뜻한 하늘.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하게 되니까 더욱 기대가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저희가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기대가 되시나요? 아 시험이라고. 못 오신대요. 아 근데 우리 3기 반하 분이신데 못 오신다고. 핑미 하나요? 그 알려드렸어요. 드레스 코드가 있죠. 우리 또 이번에 팬미팅에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그쵸, 그쵸. 그렇죠, 맞아요. 드레스 뭐였죠? 드레스 코드가? 꽃이죠. 꽃. 꽃. 꽃인가요? 응, 꽃 맞아요. 아 그래요? 꽃. 꽃으로. 아 진짜. 우리 막 그냥 던지는 거 아니죠? 아니야 여기 댓글을 보고 아, 말하는 그래. 거예요. 예. 아 드레스 코드 맞네. 안 돼. 드레스 코드가 꽃이죠. 아. 꽃으로 이제 찍었단 말이에요. 우리. 네. 가구역 2열에 오신다고 저희가 가구역 2열 보겠습니다. 아 진짜 나 눈이 너무 아파요. 이거 어디에 있는 거야 그게? 우리가 이거 찾는 거야 우리가 지금. 여장 각. 네. 자. 아 여장이라뇨. 식상하지. 아무튼 여러분들 팬 미팅 기대해 주시고요. 네.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정말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코너인가요? 이번에 할 코너는 비욘의 사생활. 아이템 어허. 시간인데요. 이 시간엔 비욘의 셀카 노하우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네. 미리 셀카를 한 장씩 찍어왔죠. 그렇죠. 네. 이 셀카를 보고 우리 팬들이 누구의 셀카가 가장 좋은지 투표를 할 겁니다. 네. 이 투표가 정말 중요한 게요. 이 순위로 팀을 정할 겁니다. 오 축하! 말씀드리는 순간! 배미로 보고 있는 분이 20만 명 돌파했습니다!
나가. 뭐라도 해야 돼 이거. 뭐라도 해야 돼. 할머니 뭐 할까? 뭐 하지? 이런 거 말고 좀 더 특별한 걸로 해야지. 탑사셔란 걸로. 탑. 인간 탑. 인간 탑. 콜 다섯 명이니까 딱 되네. 무거운 사람이 제일 밑에. 예, 알겠습니다. 그래, 무거운. 탱크. 내가 좀 내 위에 서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다음에 제일 가벼. 누가 제일 가벼? 3, 2. 아, 잠깐만. 아, 밑에 세 명. 아, 세 명. 그럼 내가 할게. 자. 올라갑니다. 뭐야 근데 잠깐만 자 하나 둘 셋 와 괜찮아? 좀 아픈 거야 원래 이렇게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네 자 그래서요 아프다 자 30만 돌파하면 산대리가 백덤블링 합니다 뭐? 아니 할 줄 아는 걸 시켜 아 근데 우리 진짜 우리가 좀 더 특별한 걸 합시다 백덤블링 30만 번 지금 이 순간에 특사한 거는 저희가 아마 처음일 거예요. 맞아요. 우리 처음이에요. 네, 우리 처음이에요. 처음. 이번 거 우리 탑사한 거 처음 특별했어. 근데 너무 재밌다 이거. 자 어떻게? 그래서 네. 이 순위로 팀을 정할 거라서 정말 중요해요. 네. 투표가 네. 1등부터 3등까지 한 팀이고요. 그리고 아이고야. 4등과 5등이 한 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형이랑 나랑 팀 되겠네. 누가 그래요? 형 셀카 맨날 똑같잖아요. 저 엄청 잘 찍어요. 아니 모르는 거지. 진영이 형 셀카 진짜 똑같아요. 그러면은 각도랑 얼굴이랑 다 똑같아. 그러면 이제 진짜 신기하다. 멤버들 그 셀카를 한 장씩 공개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꼭 잘생긴 사람이 1등인 건 아니에요. 먼저 두 장씩 나오나? 먼저 공개하면 좀 불리하니까. 네. 맞아. 가위바위보 합시다. 그래. 아 진 사람부터 먼저 공개하게. 뭔데? 근데 나 이번에 진짜 잘 찍었어요. 찍은 거. 근데 똑같을 걸? 아니야. 가위. 강매매 먼저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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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한들이 먼저. 한들이 형. 큽니다. 아 진짜 망했다. 아 뭐죠? 아, 아니 잠깐만. 아 뭐죠? 뭐지? 아니 그 하고 마는 그 사진 중에 그거 뭐죠? 아니야? 폭포 떨어지는데 거기서 얼굴 거꾸로 대고 있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뭐죠? 내가 볼 때 그거야. 물에 빠졌어. 근데 지금 이거 뭐지? 튜브로 튜브 두 개. 튜브 두 개. 고무 튜브 두 개. 안 보이네요. 까먹어. 예. 고무 튜브 안 보이고. 합성 같아 합성. 볼은 뭘 드셨나요 지금? 같아. 뭐 드신 거 아니야? 너 눈 키웠지? 내가 봤을 때 같은데? 왜 이렇게 빨개요? 아 눈 아파 아유 아 다른 사람 몸인데 얼굴만 잘라가지고 갖다 붙이게 한 거 아니야? 아니 저게 뭐냐면 그거야 우리 그 우리 뭐지? 어제 그 뭐냐 저게 이게 뭐지? 그 캐비넷? 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셀카를 예쁘게 찍으려고 했는데 선대리가 들어가는 데도 있구나 그럼 이제 다음 사람 남더라? 하나 더 있지 않아요? 하나 더? 두 개씩 있죠. 아 근데 두 개씩 바로 보여주면 알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한 명씩 바로 보자, 빨리 보자. 아 왜? 아니 바로 보여주세요. 안 그래도요. 봤습니까? 이사연 잘. 자 나와요. 이것은 제가 뭐랄까 메이크업 할 때 마지막 제 입술 매력 포인트죠. 제 입술을 이제 립밤으로 이렇게 마무리. 아니 저는 네. 봤을 때 굉장히 뭐 귀엽고 네 뭐 잘 나온 것 같은데 네 조금 부담스럽다. 잠깐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다. 필터가 좀 산들 씨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나 저거 필터 뭘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몰라. 산들이 어플만 알아. 생각보다 눈 사이가 좀 머나. 앞팀을 할까요? 앞팀을 할까요? 머네요. 선생님, 앞팀을 할까요? 코를 세울까요? 거기 땡겨 볼 순 없어? 예? 이거 몰라. 이거 기능 땡길 수 있나? 땡겼어요. 야, 땡겼어. 너무 땡겼어. 아, 네. 안 되지. 가위바위보. 나. 찬이. 아, 나는 하나, 둘, 셋. 아, 이거 좀 사기다. 이건 좀. 졌다. 아니 근데 진짜 공유가 나는 이게 웃긴 게 우리 공찬이가 요즘 들어서 굉장히 그 황치열 선배님 닮은 느낌이 있어요. 아 근데 진짜 친구 닮았어. 그러니까 그런 뭐라 그러지? 얼굴형? 찐한 게 약간 찐하고 좀 또렷하고. 다섯 살이라고 그런 거야? 다섯 살 이렇게? 아니 다섯 짤. 다섯 짤. 짤. 이거 아니야 반사 아니야 반사. 아니야 5월. 오. 2월? 이건 2월이야? 어? 저게 약간 왜? 네. 여기에 뭐 올라가는 거 같아 이렇게. 다들 근데 실물이랑 좀 다르게 나오긴 한다. 그거 뭐 느낌이. 자, 야 우리 여기 지금 사기꾼들 여기에 사기꾼. 투표창이 열렸거든요. 오. 예. 산들 로그인 해야 된대요. 왜 난 로그인이 안 돼 있죠? 다 안 돼 있어요. 불법 행동하려니까. 아, 너 지금 네가 네 투표하려는 거야? 투표 해놓고 말았어. 아, 자, 그럼 가위바위보 합시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바로요. 바로. 오, 느낌 있네. 잘 나왔다. 그냥 이마가 엄청 넓네요. 잘
잘 나왔다. 아니 저 뭐라고 좀 해봐. 나한테는 엄청 뭐라고 하더만. 아 잘 나왔어. 그래 맞아. 잘 나왔네요. 잘 나왔네. 저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예요. 저거. 아 야. 아 이거 좀 아니다. 아니다. 에이 저 봐. 아, 이거 좀 아니다. 저 봐. 자 저 봐. 저 나이 들었다고 이제 주름 받고. 이마에 주름. 아. 주름. 이거. 어 야 저걸 펴줘 차나. 펴줘요? 응. 아 안 된다. 아 저 난 좀 아쉬운 게 혓바닥을 더 내밀었어야 됐어. 아 더 내미니까 제가 혓바닥이 좀 너무 길어가지고 확 나오더라고 여기까지. 확 났어요. 바로가 혓바닥이 길죠. 맞아요. 어 근데 나름 느낌이 있어. 느낌이 있어. 아무도 아무 말 못하잖아. 역시 내가 1등이야. 아, 일단 봐야죠. 아니야 또 모르지.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신영. 나 엄청 뭐랄 거다. 피곤해요? 피곤한 것 같아. 피곤합니까? 잘생겼는데 왜? 아니 피곤하냐고. 아니 그러니까 잘생긴 건 둘째치고. 피곤해요? 사진 찍고 싶지 않은 표정이잖아요 저건. 피곤해요? 화난 거 아니야? 화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약간 자다 일어났어. 아 선생님이 그 학생 혼낼댔잖아요. 너 이놈 자식. 너 일로 와 이거지 지금. 감사하지. 어 웃었다. 어, 귀엽다 이거. 피곤해요? 아니 원래 다크서클이 원래 있었는데 아,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저렇게 나온 거 사진이죠. 어. 근데 신우 형 괜찮았어. 괜찮네요. 있죠? 네. 괜찮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네 갑니다. 진영이 형 네. 갑시다. 진영이 기대됩니다. 아 저 각도 똑같아. 근데 아 이 포인트가 어깨가 너무 좁아 보여. 어 근데 진짜로 그러네. 아, 어, 원래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어, 맞아. 원래는 진짜 넓거든요. 원래 진영이 형이 팔로 걸어다닐 수도 있는 사람인데. 맞아. 어 걸어간다. 어 뚝소리. 어깨 뚝소리 나지 않았어요. 어, 아 다른 사진 보죠. 다른 사진 보면 사진? 또 아 이거 너무 아, 이거 내가 잘생기게 아. 나오고 싶어 이거야. 그러니까, 아 이거 별로다. 어. 저 아. 코로 종이도 자를 수 있겠다 지금 방금 저거. 야 왜 저렇게 코가 부러워. 코가 무난히 이게 일전될게. 근데 진짜 저거 칼로 바꿔줄 수 있나요? 원래 신영이 형 살 잘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니 너무 약간 너무 드는 거 아니야? 너무 욕심부렸어요. 너무 살릴라 그랬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사진이 공식 그거야 각도 사진인데 진영이 형이 욕심부렸네 살짝. 아 저분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 페이스북에 해가지고. 야 근데 진짜 이상 좀 이상하다 대신. 오 나 이제 내가 알 것 같아. 어떤 게 이상하고. 내가 볼 때 형이랑 나랑 같이 한다 오늘. 네, 자 그러면 이제 투표를 해볼 텐데요. 어 우리 팬분들이 투표를 하는 동안 네. 저희가 각자 셀카 잘 찍는 노하우를 알려드릴까 하는데 뭐 저희가 그렇게 막 잘 찍는 편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저희가 셀카 노하우를 알려드린다고요? 배워야 할 입장인데. 우리는 큰일 난다 우리가 알려주면. 그 일단은 들으시고 한쪽 귀로 들으시고 한쪽 귀로 흘리세요. 네. 이거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나오나? 네. 아, 그 나와요. 나와요? 해볼까요 그러면 한번? 그러면은 누가 대표로? 아, 한 번씩 이렇게 살짝씩 한 번씩 살짝씩 보여줍시다. 방금 찍었을 때. 오, 신영 저거 보고. 응. 어, 나 이게 깜짝 놀랐어. 위험할 뻔했어. 네. 다들 이러고 있어. 아 이거 안 되겠다. 왜요? 이거 안 되겠다. 어렵다 이거. 왜요? 빨리 할게요. 저는 뭐 노하우가 딱히 없고요. 괜찮네. 피곤해요?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뭐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네. 아 귀엽습니다. 어, 이거 네. 진짜 부섭는다 이거. 오 괜찮은데? 오 잘 나오는데? 잘 나오네. 너무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네. 아,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조명을 잘 받아야 돼요. 아 좋아요. 그늘 졌어. 아. 야 잘한다. 아 좋아요. 그만해 이제 그만해. 아 너무 많이 했어. 이런 거? 여러분 조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다가. 반사판도 중요해요 이렇게. 오 대박! 야 좋아 대박. 좋아. 와 저기였어. 저기였어. 아 처음부터 다시 하자. 아 다시 해. 처음부터 다시 해. 근데 그거 아나? 그 진영이 형 약간 지금 쿵푸아슬 나오는 그분 닮지 않았어? 모르겠어. 주성치 그분 닮지 않았어? 뭐야? 아 몰라. 못 봤어. 내가 못 봤으니 뭐. 자 나도. 완전 가까이 봐. 완전 가까이 봐.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조명이 붙더라고. 어떻게 나왔었어? 언니들. 잘 나왔어.
아니 전영이 더 가까이. 아니 내가 날 봐야 될 거 아니니. 가만 있어봐. 아니야 안 봐도 돼. 그냥 감으로 가봐. 이게 바로 반사판이죠. 어? 뭐야? 자 한번 진짜로. 나 가리고 있지 형 지금. 아 근데 다 잘 나오는 게 아니네 저기라고. 원래 이게 셀카가 잘 찍히는 날이 있고 아닌 날이 또 있고 이래가지고 많이 먹은 날은 잘 안 나오잖아. 오늘 좀 먹었어. 아 찬이 역시 조명 와. 오 조명. 너 왜 조명 안 가냐? 안 가도 되잖아요. 오. 근데 봐봐요. 찬이 잘 나오잖아. 그럼 찬이 옆에 살짝만 끼면 나 잘 나온다. 다 잘 나와. 옆, 어? 내가 찍어주면 다 잘 나와. 찬이 버프. 이게 바로 버프라는 거죠. 이야, 아 역시 네. 신호. 무슨 딴 생각하고 있었죠 우리. 아 역시. 노래방 기계 너무 뭐 이렇게 뭐 다양하게 많이 나와가지고. 아. 자. 그래서 아, 아무튼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 일단 조명, 그 햇빛 각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진은. 네. 근데 이제 투표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네. 이런 질문이 나오셨어요. 엽기 사진은 어떻게 찍어요? 네,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라고 나왔는데 산들아 네. 보여주래요. 다 같이 하지 말고 한 명만. 아 그래 한 명 몰아서 하자. 가위바위보로 합시다.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한번. 어?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야 아 우리 항상 찬이만 잘 나오잖아. 아 그래 너가 해봐라. 야, 진짜. 야, 나 여기 아니 근데 공찬이가 엽기 사진 진짜 잘해. 그래. 나 여기 포즈 한 적 있어요 나. 아, 근데 우리끼리 그거 야, 진짜 많이 하잖아. 너는 근데 언제는 잘 나오잖아. 우리 아니에요 나 못 나오면 못 나오고 나올 수 있어. 우리는 잘 나오는 날을 찾아야 되고 너는 맨날 잘 나오잖아. 공찬이 얼굴로 어. 모든 사람만 네, 나오게 해주면 안 돼? 지금 시점 철 지났는데 각도의 중요성 보여줄게요. 아 이런 잘 생겼어. 아 오. 아 좀 더. 아니야. 아 이런 잘 생겼어. 아. 아니야. 아 잠깐. 잠깐. 각도 잡았어. 아니 올라올 때는 잘 생겨야지. 각도 중에서 오랜만에 본다. 야 곡성인데 곡성? 야 곡성 못 봤어. 한 김에 다 같이 합시다. 다들 욕심 나. 웃기고 싶어. 와 진짜 못 생겼어. 대박인데. 어 순간 목이랑 얼굴이 이렇게 하나가 됐어. 이렇게 하나가 됐어. 이렇게 못하겠어. 못하겠어. 그냥 평면 이렇게 됐어. 평면. 진짜 대박이었어. 그래도 잘생긴 얼굴은 보여줘야죠. 아, 연습도 이렇게 아, 이렇게 하나가 됐어. 하나가. 어, 나 깜짝 놀랐네. 어? 감자 아니야? 감자? 감자. 야 대박이었어. 어. 아 웃겨. 아, 너도 잘하는 거. 신우 형이 또 장난 아니지. 신우 형이 또 각도 중에서 잘해. 고목나무 잘해 고목나무. 아니 아니요 아 더 해야 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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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야 세다 와 아, 고목나무 아, 원래 이런 거 잘하잖아. 와. 고목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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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목 고목나무 신우 형 고목나무 목 이거 뿌리 아, 너무 뿌리가 자, 아, 말씀드린 네. 순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 결과. 예예. 어, 근데 이게 지금 갑자기 댓글이 안 올라오죠? 이거 왜 이러죠? 아, 어디 갔어? 어, 있구나. 네, 결과 어떻게 됐나요? 자, 결과가 어디 나왔죠? 네. 자, 그러면 아, 꼴? 네. 몇 등부터 공개? 4등부터? 4등부터 가겠습니다. 뭐 4등은 나야? 어? 어? 뭐 4등? 이렇게 쉽게? 이 아저씨야! 이 아저씨야! 내가 4등이라고? 형 괜찮아 꼴등 아니야 꼴등 아니야 아 꼴등 아니야 꼴등 아니야 아 그래 꼴등 아니면 됐어 꼴등 아니야 난 저기 나왔어야 했어 나 내가 4등 안 나왔어 지금 되게 아쉬운데 꼴등일까 봐 아 꼴등 아니면 됐어 어 떨려 3등은 자 하나 둘 셋 산들이지 공찬이 오 공찬이 공찬이가 오 이거 봐라 오 이거 봐라 어 아니야 아 근데 너 희망이 생겼어 오 이거 봐라 우리가 이거 말하면 안 돼 희망이 생겼어 오이 야, 아니야. 아, 얘는 지금 엄청 겸손한 척. 야, 거짓말하고 있지. 이라고 생각을 해. 아~ 자, 2등. 하나, 둘. 와! 예! 마호! 와! 여러분은 저의 사랑입니다! 예스! 우와, 아니, 대박! 2등 바로. 야, 지금 너 아니면 내가. 설마! 그러니까 너 아니면 내가 2등이라는 게 지금. 이야, 내가 1등이다!
이거 봐봐. 아, 아니 봐봐. 야, 와, 봐봐. 진짜 이거 기대도 안 했는데. 나는 진영이 형 사진 보고 예쁘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자, 그러면 야, 한들아. 나한 소리잖아. 한들아. 나한 소리잖아. 와, 너 잠깐. 약간 긴장해야 되는 게 이러다가 1등 못 하면 너 이러다 5등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니야. 근데 나, 근데 형 지금 나 진짜로 1등일 것 같아요. 봐봐. 자, 그러면 1등은 바로 씨가 승리하는 걸로. 자, 아, 1등 보고. 아니, 이거는 나 1등은 바로 씨가 밖에 나가서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 확인하고 오는 걸로 설마. 하겠습니다. 설마. 제가 셀카를 아니, 설마. 아, 설마. 설마. 와, 아, 진짜. 자, 아, 일단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 아 이거. 제가 셀카 연습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에이그. 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역시 사람이 평소에 좀 겸손하게 살아야지. 에휴. 아, 결과는 아니야, 이러면 산들이야.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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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 산들이요. 진짜? 오, 네. 진짜? 진짜 나야? 어. 진짜 나야? 아! 이거 하나 가져와서 찍어, 하나 찍어. 와, 대박이다. 형이, 형이? 아, 진영이 꼴등이야? 도대체 이거 말, 이거 말 안 되는 거 아니야? 말 안 되는 거 맞죠? 야, 투표가 잘못됐어. 아, 진영이는 중국에선 높았는데 아, 한국에서는 네, 좀 약간 저조했나 봐요. 합산한 결과가 좀 나갔나 봐요. 결과. 합산으로. 아, 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야, 1, 2등. 야, 너 나랑 1, 2등. 역시 야, 군인은 뭘 해도 돼. 그럼 원수님. 아니,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이게 그 잘 못 나온 순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니죠? 아, 지금 너무 행복해. 일단은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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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행복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진행을 이제 못 하겠고요. 예. 말도 안 돼. 아, 괜찮아. 제가 할게요. 아, 제가 할게요. 예. 뭐 하면 되죠? 네. 너가 1등이니까 메인 MC 보고 내가 2등이니까 서브 MC 보고. 네, 지금 호명하지 않은 분은 자동으로 꼴찌입니다. 꼴찌, 꼴찌입니다. 5등 꼴찌. 누가 1등? 아, 제가 1등이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자, 이제 진정해야 돼. 아까 너무 그런 부용함으로 볼 수 있어. 한들아, 나 돈 좀 줘. 돈 줄 수 있어? 이 사람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아, 기분 나를 왜 클로즈해요? 왜 클로즈해? 아니, 이런. 아, 좋아서 뭐든 할 줄 알고. 네, 절대 자, 그렇지 그러면은 네? 아, 자, 정리를 하자면 진영이 형이 꼴등, 네. 4등 신영, 3등 공찬, 2등 바로 산들, 1등. 솔직히 이거 진짜 오늘 이거 이 결과 아, 좀 오늘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미안한 진영이한테 진짜 미안한데 네. 댓글 중에 네. 진영이 마상이래. 마상? 말상이라고? 말이라고? 아, 형이 욕심내서 그래요. 아니야, 이게 진영이가 셀카를 좀 약간 이상하게 찍었어. 그러니까. 아까 아, 욕심내서 그래, 진짜. 그 아이디 뭐. 아이디 봐봐, 아이디. 사진만 아, 그런 거다. 한번 해줘요. 찾아갑니다. 아, 이렇게. 네. 곧 찾아가요. 이 셀카 말고 실물 값 그거라도 투표를 해야 된다, 한번. 네. 야, 이거 진짜 아, 근데. 아쉽네. 근데 진짜 이거 너무 결과가 아쉽다. 아니,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산들한테 줬다는 게 너무 아, 치욕이야. 형, 이런 데서. 아니, 형. 동생이니까 이렇게 멋있게. 그럼, 아니야, 얘는... 아, 좀 멋있게 해봐봐요, 형. 네. 한 분이라도 좀 야, 멋있게 해줘. 그럼. 그럼. 그래야 형이 더 멋있어 보여. 그럼. 네. 근데 이미 지났어요. 이미 내가 끝났어. 늦었어요. 정말 끝났긴 한데 미안해.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뭐? 마상이 마음의 상처래요. 아. 아~ 그래, 내가 아, 말상이 마상. 아니고 그러니까 말마가 아니라 아~ 마음의 상처라고 아~ 마상이래. 아, 마상. 아, 그래, 좀 말상은 아니지, 진영 형이. 와,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 역순인데, 그렇지? 신났어. 너무 신나. 아니 너무 신나. 이건 숨을 수가 없어. 근데 이게 원래 평소에 우리가 순위 투표하면 거꾸로 아니야, 그치? 진영이 형이나 원래 뭐 공찬이 1등. 아,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아, 웃겨. 뭐 야, 우리가 뒤집었다는 게 진짜. 와, 우리가 야, 너무 행복하지. 올해 아, 안 되겠다. 우리. 진짜 대박이다. 잘하자. 야.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많은 분들이 투표해 주셔서 감사할 줄 알아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어, 이렇게 해서 팀은 네, 1등이 된 산들이와 네. 2등이 된 저 그리고 3등 공찬이 한 팀이고요. 나머지가 한 팀입니다. 예. 나머지 한 팀. 아싸, 네. 이름 나왔다. 오케이, 나이스. 이름 호명됐다. 네, 이제부터 네. 아, 이거 MC를 너무 이렇게 어? 너무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학원 다니려고요, 제가. 자, 그럼 이번에는 셀카 학원 다녀 가지고 아, 저한테 배우세요. 제가 좀 눌러 버릴까요, 너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네. 제가 좀 더 싸게 받고 제가 저한테 배우세요. 아, 그러면 제가 대단해서 찍는 법 뭐 이런 것까지 뭐 팀을 나눠서 이렇게 진영 군이랑 바로 군이랑 자리 바꿔서 네. 일단 팀 아, 아 그렇죠. 네네. 네. 어, 그럼 1등이 센터로 올래? 진영이 못하겠어. 아, 그래, 그래. 형이 센터로 와. 그래? 형이 센터, 나 형이야? 어, 형 됐어. 너 1등이니까 형이. 나 잘생기면 센터야? 아, 그럼요. 아. 자, 아, 이번엔 팀 대결인데요. 비욘에프의 끼를 볼 수 있는 걸그룹 노래방 오, 대결입니다. 목소리 톤이 네. 자신감 넘치시네요. 우와. 이번 대결의 승자 팀에겐 치킨을 드릴 거고요. 오, 싸. 승리의 기준은 노래방 점수인데요. 노래방 점수인가요? 오. 네, 노래방 점수입니다.
노래방 점수. 아, 노래방 점수가 아니라 투표, 투표. 아, 노래방 점수가 아니고 아, 우리 투표로. 제작진들의 네, 투표로. 투표들의 투표로. 네, 그렇죠. 아까 했던 뜻이 다시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걸그룹 노래방 대결이니까 네. 팀 이름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저기요. 그 하위 팀. 저희 그 네. 그럽시다. 왜 그래? 아, 나 묻고 싶어. 아, 야, 우리 궁금해하지 말자. 그래? 에이. 자, 그러면 걸그룹 노래 대결이니까 각 팀마다 이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약간 걸그룹처럼 이름 지은 걸그룹? 아, 우리 셋이 팀이지? 어. 아, 순간 나 4, 5에 같은 팀이었어. 걸그룹 뭐 할래? 팀 이름 뭐 할래요? 우리 하이클래스 어때? 하이클래스. 오, 하이클래스. 근데 걸그룹 느낌. 하클, 하클. 하클? 아, 아니, 하이클래스. 아, 그러면은 뭔가 옆에 남자 같은데? 이 시대의 하이클래스 귀요미들 모임 이귀모. 이귀모. 이귀모 어때? 이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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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모 다마 이귀모. 이귀모. 하모 이귀모. 이귀모 되지 뭐. 이귀모. 오. 네. 역시 F. 노래방 대결 이귀모 팀이다. 이귀모 되지 뭐. 아 예. 이런 느낌? 장난 아니다. 야 이귀모. 장난 아니다. 우리 이귀모. 하모 이귀모 되지 뭐. 자 그쪽 팀 이름 정했나요? 우리요? 네. 강하자. 강한 거 같은데 강하자. 너무 걸그룹 이름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 걸그룹 느낌으로. 걸그룹 느낌. 걸그룹 우리, 노래 대결이니까. 자 우리 팀은 하나 둘 셋 이귀모. 이귀 이귀모예요. 우리는 우리는 강하자. 알겠습니다. 약간 근데 팀 이름이 이귀모 하니까 아. 그 약간 그 약간 그 모발 모발 같은 느낌인데요? 아니요. 이 세상의 귀요미들 모임. 우리 모발 모발. 하이 클래스 모임이라서 이귀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모 이귀모 되지 뭐. 그럼 그런가요? 하나 둘 셋. 손 두자 어떻게? 하모 이귀모 되지 뭐. 오케이. 셋 둘 시작. 하모 이귀모 되지 뭐. 자, 왜 그러세요? 아, 안 그래도 지금 강하자 팀 강하자 한 분 강하자 팀 강하자 없습니까? 하나, 둘, 셋 강하자. 이것도 반응이 좋네. 불쌍해 보였나 봐. 자, 그러면 네. 순서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하세요. 아니요. 아, 가위바위보? 아니, 너네 먼저 해. 3대 1로 가위바위보 하시죠. 너 3대 2 가위바위보. 잠깐만, 이 눈빛으로 협박하는데요? 아니, 아유, 너네 먼저 해. 그 정도는 봐주세요. 좀 이렇게 편의를 좀 해줘요. 근데 먼저 하는 팀이 유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먼저 하려고. 근데 뭘로 할 건데? 우리 자신 있어서. 아, 그럼 음악을 일단 정해야 되구나. 우리 노래를 일단 먼저 정하고 각 팀 노래를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순서를 정합시다. 오케이? 네, 노래는 정했어요? 1절까지만 아, 불러요? 아니면 1절까지면 되지 않을까요? 1절까지. 1절. 그러면 1절 때 임팩트가 확 있는 걸로 하자. 소녀시대 추천받을래요? 뭐? 보이스 어때? 오 I wanna dance right now 내가 아니다 아니구나 그 노래 아 이거는 틴클 그거? 트윙클 아 트윙클 야 우리 진짜 완전 숨겨도 트윙클 어쩔 now 빵빵빵빵빵빵 숨겨도 다 티가 나 빵빵빵빵빵빵 숨기지 마라 숨기지 마 할래? 틴클 어때? 전 노래를 가사를 잘 몰라요. 가사에 나오잖아 노래방 기계. 두 분만 믿을게요. 그래. 우리 야. 1, 2닝 캐리해줄게. 어. 보여주십시오. 야 틴클 할 거야 진짜? 잠깐만. 아 치얼업. 어? 치얼업 베이비. 치얼업 베이비. 아니야 근데 뭔가 옛 그 좀 한 발짝 두 발짝 선배님들의 노래를 해야지 임팩트가 확 있어. 라이어. 노바디. I want nobody but you. 아 너무 템포 되게 템포 늦지 않아? 너무 느리지 않아? 한 번에 뭐 하나 한 번 안 나와. 아 이게 산의 규칙이거든 이게. 규칙이야. 아. MBC 분들 산의 아, 규칙이니까 아. 호응 제대로 해주는 거. 약간 조금. 저런 거에도 호응을 해줘야 되나 생각하다가 한 거지 이제. 아. 그러니까 이거. 이게 맞나?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호응해줘야겠네 이런 느낌. Baby one more time, 주얼리 선배님. Baby one more time. 우리는 노래 안 좋아하고 노래 못 써. Baby one more time.
저기요 노래 회식 아니에요. 디플이 아니에요. 신데렐라. 아 빨리 정해주세요. 노래 정해 노래. 신데렐라 어때? 나는 신데렐라 알렐라. 이제 홍도 없다. 야 이제 홍도 없어. 빨리 정할 것 같아. 아 뭐야 모르겠어. 그쪽 뭐 우리 정했어요 이미. 아, 먼저요? 아니 저한테 먼저 하기. 시간 없어. 시간이 없어. 지금 안정했어. 그럼 안정했어. 그럼 안정한 걸로 가볍게 합시다. 그러면 가볍게 합시다. 가위바위보. 아 누구랑 오. 오 뭐였을까? 아 원래 얘 먼저 하는 거예요. 아 그럼 다시. 아 내가 하는 건데 형. 얘 바로 질문했어요. 어 이건 되네. 아 그쪽에 원래 사실 신우 그쪽에서 순위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 신우형이죠. 그러면 형하고 형 우리 팀에서 순위 높은 사람. 가요. 우리 팀에서 순위 높은 사람. 나지. 어. 아니 근데 가만 두지 않겠어. 않겠어. 리더. 가만 두지 않겠어. 그런 거 없어요 여기. 이 팀 냉정 갈라졌는데 지금 리더가 어디 있어? 그럼.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단판. 좋아요. 가위바위보. 오. 역시. 먼저 할 건가요? 너 오늘 다 뒤에 할 건가요? 나 오늘 다 뒤에요. 저 뒤에요. 하는 거 보고 하려고. 네. 야. 아 쬐라. 안 돼요. 게임이니까. 잔인하다. 한 번만 그 먼저 하는 거만 한 번 해줘. 아 그러면은 진영이 형한테까지 기회 줄까요? 어 그렇지. 진영이 형이 다 이기면 돼요. 오케이. 내가 생각 다 이기면 돼? 오케이. 대신 진짜 궁금한 샷이. 오케이. 안 되면 진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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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씨 어떻게 나 잠깐만 이거 벌써 온 거야? 벌써 온 거야? 나 올게. 하지만 야 여기서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진짜 기 못 핀다고. 좋았어. 하지만 큰 벽이 남아있었어. 우찬이는 친구. 왜 이래? 형 나 진짜 요즘 만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런 거 그러니까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뭐? 오! 방금 여기서 스파크 뛴 거 봤어? 아니 생각보다 강해. 하지만 나 할 수 있을 거야. 꼴찌는 영원한 꼴찌다. 보여줘. 내가 했던 말 기억나니 마음을 비워라. 뭐야? 진짜 오늘 난 적응을 못하겠어. 우리 형 아닌 것 같아요. 역시 오늘 강하자 팀. 진짜 미치겠다. 아, 그런 거 있잖아. 스승님이 알려주잖아. 마음을 비워라면 이런 거 들리잖아. 아, 이게 헤어 TV의 묘미죠. 아 오케이. 생방. 가위바위보. 오! 야, 세다. 나 오늘 안 끝나 이거. 오늘 안 끝나. CG 같은 거 넣어줬으면 좋겠다. 딱 했을 때 동점 됐으면.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오! 와, 오늘 안 끝나, 오늘 안 끝나. 야, 이거 짱 못하는데, 야, 대단하다.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오! 이겼어. 이겼어. 오! 이겼어. 축하해요. 오, 야, 축하한다. 와, 축하해요. 이겼어, 오늘 이겼어. 지금 뭔 일이래? 이겼어. 어떻게 해? 자, 노래 정했어요, 우리. 야, 이겼으니까 먼저 합시다. 아, 빨리 해줘. 이 댓글 다 눌러요. 빨리 노래 정합시다. 우리가 먼저 하자. 노래 뭐 하지? 뭐 막내가 정해봐. 형이 할 줄 아는 거. 뭐 나? 하지? 응. 그리 많지 않아. 트윙클 할까? 숨겨도 괜찮아. 아 근데 다 부를 수 있는 걸로 초반부터? 해. 어. 아니면 진짜 그거 하자. 베이비 원 몰 타임. 초반에 알잖아. 어. 알지. 나는 not to me 나를 시작해 네네네네 멜로디 하면 가사 보고 하면 이건 무슨 말다 알죠. 베이비 원 몰 타임 가자. 저희는 주얼리 선배님들의 베이비 원 몰 타임 가겠습니다. 자 출발하면 기기 써야 되나? 마이크 MRC를 잡으면 난 이 시대 최고 Z. 자 아 이거 왜 3, 4, 5가 있을까요? 된 건가? 1, 2는 없네. 일리네. 뭐 깜짝. 아. 일리네. 조만간 일 없네요. 아. 여. 아. 야, 너 왜 이렇게 하려고? 뭐야. 숨겨도 트윙크 어쩌나. 잘 안 눌려. 잘 안 돼? 아, 어떡해. 아, 내가 잘못 누르고 있었구나. 알겠어. 뒤로 가기. 지움. 빨리 좀 합시다. 잠깐 이게 잘 안 돼. 아, 그거 알았어. 빨리 좀 합시다. 형이 눌러줄래? 나 잘 안 돼. 아이고 아시고 빨리 좀 합시다. 잠깐만. 그 시간 별로 없어요 지금 여러분. 아이고 아시고 빨리 좀 합시다 여기. 그. 뭐 가수 검색이야? 네. 아 놀이 검색해야 돼요. 아시고 이거 빨리 좀 합시다. 여기다 하면 되지. 아 여기다 해구나. 아 내가 모니터 하고 있었잖아. 아시 그 빨리 좀 합시다. 어 손 좀 놓읍시다. 아시고 빨리 좀 합시다. 잠깐만 이거 엔터. 잠깐만요. 아 망했다. 나 어떻게 야 이걸 왜 이렇게 못 찾아? 아니요 제가 오랜만에 와가지고 내가 해줄게. 네. 또 이런 거 잘해. 치킨이 도착했어요. 이긴 팀만 치킨을 먹을 수 있어요. 이름 뭔데? 주얼리. 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치킨이 도착했습니다.
이긴 팀만 치킨을 먹을 수 있습니다. 치킨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저희 팀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하위 팀은 영원한 하위예요. 절대 올라올 수 없어요. 왜냐면 저희라는 큰 벽이 있기 때문이죠. 좋아요. 해봅시다. 너무 느려요 지금. 빨리 자, 빨리 합시다. 왜 안 돼? 아 여기 나오는구나. 여기 나오네요. 내가 이래서 내가 빨리 하면 누가 먼저 하나? 좋겠다. 형 뭐를 찾고 있어요? 노래로 찾는 거예요? 응. One More Time이야, Baby One More Time이야. One More Time이에요? 아, Baby가 아니라. Baby One More Time인 줄 알았어. 그렇죠. 아 여기. 아 영어. 위. 아, 이게 아닌가 보다. 잠시만. One More Try. 자, 일단. 잠깐만. 5, 7, 8, 4, 6, 2, 1, 2. One More Time. 따로는 다섯 명. 진영이 치킨 먹게 해줄게. 먹어줄 거야? 뭐야? 치킨 먹어줄게? 어, 왜? 아. 자, 형 잠깐만요. 하세요. 치킨. 치킨. 자 출발합니다. Let's go. 자 이긴 팀만 치킨. 아, 아. 우리 세 명에서 치킨 맛있게 먹어야지. 랩 해주세요. 오. Yeah. You. I know I believe in you. I know I believe in you. I think you and me. Yo. We over now. All the times. We together. Yeah. Yeah. Let's go. Baby, one more time. I'm gonna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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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me blow your mind. I'm gonna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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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from tonight, 시작하겠어. Now we have showtime. At showtime, Calcomam chocolate. 처럼 녹아들면 내게 빠져봐. 시야 눈빛과 뜨거운 멈추셋 좀더 다가와 Come on baby, come on baby 이 밤을 지새울 한심한 늑대들 Woo! 나를 안아줘 Let's go! Baby one more time 몇점 나왔냐? 아니야 잘했어 우리. 아 이거 투표 투표 진영. 아 투표로 투표 투표합니다. 아 지금 해외 앱으로 보고 계시는 분이 9,300 두 분이십니다. 9,348명. 감사합니다. 자 결과는 나중에 발표하는 걸로 그렇죠. 투표로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네 저는 뭐 마이크 주세요. 저희 무대가 훨씬 더 신나지 않을까. 그렇죠. 뭘까요? 들어주시면 핑클 선배님들 거 하는 거 저희가 들려드릴 노래는 저희의 심정을 담아서 저희가 하위권이잖아요 심정을 담아서 어 설마 뭐요 왜요 하위권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죠 들어보세요 뭐지 그래서 원어원에 나왔던 진영이 형의 노래 아 같은 갑니다 벚꽃 시작할게 예 엄청 불쌍할 것 같아. 아파? 아파가 거. 뭐야? 아, 트윈 선배님. 아! 수 없는 건가요?
오늘 밤 나 많이 아파요. 널 생각하면 너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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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아니란 듯 내 눈물 바라보고 태연하게 말을 또 이어가고 하나 더 낮춰주다 하겠다고 리액션이 너무 잔인하게 말해줘 yeah. 우린 이미 늦은 건가요 우리 사랑 끝난 건가요 거짓말이라도 좀 아니라도 해줘요 만날 수는 없지만 오늘 밤 나 머리 아파요 네 맘속에 이제 난 더 이상 없는 거니 너무 이거 진짜 죄송한데요. 네. 죄송한데 분위기가 너무 너무 다운돼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파. 아 죄송합니다. 아 마음이 너무 아파. 네. 저희 마음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아 너무 아파. 형들 치킨 못 먹을 생각에 마음이 아파. 아니야 근데 오히려 이게 스태프분들 반응을 보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냥 거. 아니 스태프분들이 너무 목이 예예예. 예. 자 지금 에미로 보고 있는 분들이 27만 명 돌파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네. 3만 명만 더 계시면 저희가 또 세레머니를 보여드릴게요. 네, 네. 아 에미 메시지를 읽어드릴게요. 그렇죠. 투표 결과 나오기 전까지부터. 네네. 그 발음을 좀 조심해. 그러니까 이거 발음을 좀. M E 메시지를 읽어드릴게요. 네, 읽어주세요. 레몬 간타님 랩 잘해요. 네. 랩 잘해요. 수건이요님 귀 아파요. 귀 아파요. 키키. 볼륨을 줄이세요. 네네. 뭐야? 노래 스타일이 너무 달라. 우우님. 우우님. 아 노래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고르기 어려워요. 아, 그렇죠. 그럴 땐 신나는 노래. 그쵸. 어쨌든 이것도 예능이니까. 그럼요. 이거다 저거다 할 땐 그냥 아니에요. 신나는. 신나는 노래죠. 그렇죠. 아 그렇지 않죠. 자,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로 그냥 네. 결론 내시죠. 힘든데. 투표하시죠. 아, 노래를 한 번 더 부를 수 있는 찬스가 있어요. 아니, 진짜요? 우리는 네. 아, 다시 할까? 진심 담은 거니까 뭐. 아, 우리는 진심을 담았는데? 난 진심이었는데. 뭐가 아픈데? 우리는 진심을 네, 다시? 다시 하고 싶어요? 저 완전 신날 수 있어. 어떤 노래 하고 싶어? 아니, 그냥 하자, 얘들아.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 정말? 자, 신나면 하나. 신나면. 결과 나왔나요? 아, 좀 겁나긴 한데. 나도 좀 겁나. 아니면 점수를 보고 한 번. 좀 두렵긴 해, 좀. 자, 그러면. 아, 지금 안 할 거예요? 하시려면 하셔도 돼요. 왜 갑자기 이런 기회를 주신 걸까? 아 진짜 나 불안 너무 불안해. 치킨이야 이거 진짜. 어? 아 잠깐만 어? 아 안 돼. 압도적이라는 아. 한 팀이 압도적으로 지금 우승팀이 아 일단 우리가 좀 불리한 것 같아. 세 명이잖아. 맞아. 그러네 세 명이면 압도적이네. 아니 이게 우리 아니 인원수가 압도적이에요. 아니야 이게 우리께 신났잖아. 근데 다음 팀 거 들어보자 했는데 반전이어가지고 다음 팀 그러니까 댓글들이 다 진영이 형이랑 신우 형 그 꿀상대 감동해서 지금 다 투표했다고 아, 하시더라고 그래. 지금. 뭐 저희가 꿀상대인 거는 뭐 이미 다들 아시. 우리 꿀상대라. 아니 그럼 그냥 갈까요? 그럼 뭐 핑클 선배님 노래 뭐 이런 거 한번 그럴까? 항상 그러면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왠지 졌을 것 같아. 아 그러면은 이번 걸로 거네. 하고 이제 결과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 결과도 알려주셔야 돼요. 아 지금 먼저 알려주세요. 아니야. 그 아 어차피 지금 결과 나오는 거 안 돼요? 일단 아, 그래 저기 기억해요. 아, 다 끝나고 혹시 기억해. 모르니까요. 자 그러면 대신 빨리 결정해 주세요. 아 뭘로 하지? 노래 빨리 결정하자. 추천 해주시면 안 돼요? 지금 생각나는 게 없는데. 추천? 핑클 선배님들? 항상 아니 그 은방울자매 노래. 꽃잎 따다가 옆에서 내가 그 노래 몰라. 가곡 이런 걸그룹이 아니죠.
걸그룹 노래. 걸그룹. 아니면 우리도 약간 이런 걸로 가자. 어떤 거? 약간 좀 아, 약간 좀 R&B 템포 약간 아. 그런 느낌으로. 어떤 거? 어, R&B 템포의 걸그룹. 뭐 있을까? 어떤 거 있을까? 뭐뭐뭐 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줘. 아, 방금 우리 시아 선배님들 노래 할까? 시아 선배님 이런 거. 그 뭐, 노래 제목 아세요? 그거 뭐지? 제목이 뭐지? 할까? 시아 선배님 노래 할래? 뭐라고? 시아 선배님. 그러니까 시아 선배님들도 걸그룹이신 거 맞잖아. 맞지. 그러니까 당연하지. 시아. 아니 베이비복스. 뭐? 베이비복스 뭐 어떤 거 아는 거 뭐 있어? 아 시아 선배님 노래 가자. 지금 헤어 앱으로 보고 맞아. 있는 분이 만 명이 돌파했답니다. 아는 노래. 듣는 노래 하면은 우리 또 애매할 수 있어. 그러니까. 빨리 적읍시다. 그럼 나도 모르지. 뭐 몰라. 그래 우리 팬분들 지쳐요. 빨리 아, 너무 기다리잖아. 그냥 아 그냥 확 오케이. 그러면 우리 저기서 이렇게 하자. 그냥. 검색해서 핑크 아, 쳐가지고 아니야 이거 딱 1절만 들어볼 거니까 한 오케이. 딱 한 다음에 아는 거 나오는 거 하면 되잖아. 자 나 그럼 핑클 한다. 핑클. 핑클. 옛날 노래 잘 모르는데. 요즘 형만 믿을게요. 핑클. 지금 제목 검색으로 되죠. 제목 검색. 김건모 선배님 노래 돌려 그래? 아 한 번 더 해야 돼? 핑클 가? 야 소녀시대 어때? 어 그러니까 어 소녀시대 그래 아 난 이거야 약간 좀 좋은 노래 있나? 발라드 같은 거 있나? 지금 형 지금 형들 클로즈업 해주세요. 형들 클로즈업 해주세요. 얼마나 잘하나 보자. 됐다. 4611 형 잠깐만 이거 취소하고. 아 신나는 거 하자고? 어. 여기 아, 대고 뭐 꿀성대 하자매 우리도. 그냥 그래, 네. 해도 돼. 신나는 거 그래, 하자. 4611 맞지? 응. 마이크 뒤. 아 소녀시대 선배님들의 소녀시대였어? 어딨어? 너무 높나? 우리도 내립시다 이거. 구름 빨개지고 너의 눈은 커다래지고 비가 떠올리는 내 입술은 바람빛과 파도 같아 너무 놀라버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화를 내가 웃어버릴까 아, 내가 별로랬지. 죄송합니다. 아, 진짜 별로네요. 진짜 기다려 보세요. 나 발라드 그냥 그런 걸 싹 지워졌어 분위기상. 아, 별로였어. 뭐냐로. 앞에 신나는 거 했잖아 우리 한번. 아, 야, 별로였어. 별로였어. 아, 가사는 모르는데 멜로디 나왔어. 제목은 뭐야 그게? 소녀시대 선배님의 별별. 아, 그럼 그거 할 걸. 마골피 비행 소녀 같은 거. 뭐? 마골피. 아, 자 이걸 보세요 그냥. 자 보시고. 시작합니다. 아 또 해요 형들? 아 이거 보시고. 응? 아직도 한 팀이야. 아 예 예. 아 졌어. 에이. 예 예. 안해. 어? 아 근데 이거는 사운드가 중요해. 우리는 꿈을 꾸는 소녀들. 너와 나 꿈을 나눌 이 순간 올릴게요. 평범한 너를 향한 shining light 너만의 나 아 더 올릴게요. Hey, 더 올릴게요. Baby. 언제까지 올릴 거야? 때문에 내가 정말 이상해 가슴
것 같아 슬금 슬금 너를 보는 날. Hey, feel me, show you my secret book. Can you feel me, 나를 느껴봐요. Can you touch me, 나를 붙잡아줘. Can you hold me, 나를 꼭 안아줘. I want you feel me up. Feel me, feel me, feel me up. I want you pick m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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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to be me. I want to be m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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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형 치킨 드세요. 드세요. 아 나는 정말 너무 멋있었어. 치킨 드세요 얼른. 줄게요. 자 진짜. 아니 아니. 진짜로? 아니 아니 아니. 자 이제 일단 투표 봅시다. 투표 봅시다. 아 일단 확인을 합시다. 오케이. 아 근데 우리가 그래도 초반에 우리가 이겼어. 기분이 좋았어요. 아 힘들어. 됐어요. 아, 그만 힘들어. 끝. 아 힘들어. 아. 자, 아, 힘들어 힘들어. 아이고 이 대본이 다 어디 갔냐 이렇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됐고요. 네. 어. 어, 그래요. 이제 네 뭐 됐죠? 그러면 저희가 두 번 경기 대결을 했기 때문에 네. 1차 경기는 점수가 포함되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포함, 한번 네. 볼까요? 1차 대결 아, 포함시키면 안 돼요? 우리가 그걸 포기하고 1차 대결 했기 때문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1차 맞습니다. 대결에서 압도적으로 네. 이겼던 팀은 어느 팀인지 71? 오, 71%? 이긴 팀 이긴 팀은 강하자! 강하자! 아 잠깐 우리 할 거 그랬나 봐. 아 그냥 할 거 그랬나 보네. 2차? 그러면 아, 어, 이 설마 두 번째 경연을 어? 했었던 공찬 씨 오디오가 안 나와서, 잠깐 나와주세요. 잠깐 나와주세요. 네, 2차 우승팀은 공찬 씨 오디오가 안 나와서 잠깐 나와주세요. 네, 네, 아 축하드립니다. 오디오가 안 나와서 네. 잠깐 나와주세요. 네네네. 자, 아, 2차. 어, 68%로 이겼대요. 네, 68%로 이겼는데 지금 재볼 때 뭐? 강하자! 강하자! 빅미요 저기 어 어제 제가 앉아있어 네, 일로 갖고 저기 사랑입니다 형님들 진짜 맛있게 먹어야지 먹 정면 신아 진짜 맛있게 먹자 자 네 자 그러면 정말 사랑합니다 최종 우승팀은 아 부러워 장하자 팀입니다 우와 네 오빠 멋져 자 치킨을 어 진 팀도 네. 먹고 싶은데 같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없어 그거 없어요. 그런 방법 있어요? 아 이건 이거 제가 정해준 거예요. 그 방법이 없어요. 아 근데 방법 있어요. 그게 원래 처음이야. 아, 야 이거 와. 아 근데 좋은 치킨인데 아, 근데 이거 이긴 팀이 미션을 어차피 봤어요. 주는 거예요, 형. 어? 이긴 팀이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걸 어. 형 워낙 네. 마음에 드는 아니, 만큼 아니, 수행을 하면 그 사람은 야 미션이 없는 게 미션이야. 아니, 형 그래 그래 형 미션이 없는 게 형, 미션이야. 형이 내키지 않으면 안 해도 돼. 아, 네? 알았어. 그러면 헤어 TV 여기서 그냥 끝내겠습니다. 자 내키지 않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가서 우리 시켜 먹자. 아 우리 시켜 먹읍시다. 부르자. 아 우리 야, 시켜 너네 먹지 뭐. 그렇게 돈이 많아? 아니요. 그리고 하나만 줘. 하나만 시켜. 이거. 이것 때문에 그냥. 아, 그러면은 실망시킬 형, 거야? 형들이 시키는 거 한 명씩 미션 어. 딱 한 가지 정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만 오케이. 맡겨주세요. 아 진짜로? 자 자. 좋아 좋아. 그걸 형들이 던져주세요. 알겠어. 미션이 일단 우리 거를 우리가 먹는 걸 봐. 잘 우리가 먹는 걸 잘 지켜본 우리 다음에 진짜 맛있게 먹. 맛있게 맛있게 먹을 건데 지켜본 다음에 침을 하나도 안 흘리는 사람. 어. 아예 그거는 현실성이 없잖아. 안 흘릴 수 있잖아. 얘는 벌써 흘렸는데. 말고 진짜로 할 수 있는 거. 아,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아 알았어. 그러면 아 여유 봐라. 아. 알았어. 아니. 나는 형들이 아니, 처음부터 이길 줄 알았어. 나 못 이길 줄 알았거든. 아니, 근데 처음에 나는 우리가 이긴 줄 알았어. 아니 나는 형들이 분명히 이긴 줄 알았지.
당연히. 아니 우리가 일단 근데 우리 한번 먹자 한번. 아, 일단 일단 먹어. 일단은 맛을 볼게. 네, 아 어. 먹어요. 맛이 어떤지 봐야지. 자, 그러면 그동안 댓글을 조금 해볼까요? 네, 뭘 네. 뭘 하면 되죠 우리? 아 그러면 드시는 동안 그 미션 네네. 생각하시는 동안 저희가 다음 코너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아니에요? 다음 코너 없어요? 엎어요? 아 진짜요? 시간이 벌써 아 다음 코너가 안 돼! 대박인데 여러분들 아쉽네요. 아, 진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다음 코너 진짜 와 잠깐만 스겜 스겜 와 다음 코너 스겜 진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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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사사삭 스스스 한 판 진짜 아 진짜 이거는 아 이거 너무 아니면 아니면 다음 시간에 킵해놨다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저희가 시간상 다음 코너를 그 다음 촬영 때로 미루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야? 아 예. 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가지 마요. 저 지금 글이 안 읽어져요. 치킨 맛 어때요? 아우 너무 맛있어가지고. 가지 마. 가지마 가지마 나도 치킨 줘. 그럼 한 명 먹는 건 미션까지만 할까요? 그럼 미션 빨리 줘요. 한 명만 딱 먹게. 한 명만 딱 먹게. 그러면 지금 아직 30만 명이 딱 안 됐죠, 그렇죠? 넘었나요 혹시? 그러면 30만 명이 되게. 네. 발악을 한번 해보세요. 누가? 세븐에서 진짜. 세븐에서 네. 진짜 뭐 애교를 하든. 그러니까 해서 셋이 같이 해서 뭐 30만이 그러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30만이 안 되면 3명 다 못 먹고 아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아 이건 무조건 30만이 된다 라는 느낌이 들면은 셋이 해도 되고 각자 해도 되고요? 아 같이 뭐 이건 알아서 하세요 우리 셋이 같이 하자 팀이니까 같이 합시다 그치 야 근데 그거 뭐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은 같이 팀이어도 몇 명 떨어지고 이러잖아. 아 그런 것도 포함이에요? 그런 거. 잔인하다. 팀전으로 해도 아 잔인하다.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세 명이서 30만 채워달라고 때를 한번 써볼게요. 왜 우리가 그렸는지 알아? 왜요? 우린 바닥부터 올라왔거든. 혹시? 우린 바닥부터 올라왔어. 맞아, 진영이는 진영이 형 채 5위부터 올랐어. 그렇죠. 바닥을 찍어본 사람이면 5위 4위부터 올라왔어. 진영 죄송한데 다리 좀 모아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엄청난 그거였어요. 네. 치킨 단호박. 이거 아, 옛날에 이거 알죠? 네. 하하호호 치킨 너겟 이런 아. 느낌의 이거 진짜 맛있다. 아무튼 해보세요. 자 파이팅. 자 이건 뭐예요? 이렇게 아 뭐하지? 아. 참고로 진짜 맛있어요. 그 말고 다른 거 시키시면 안 돼요? 배고프다. 진짜 배고프다. 나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머릿속이 텅텅 비었어요. 그냥 각자 뭐 개인기가 더 맛있는 거. 아 그럼 각자 오케이 각자 갔다 와봐요. 한 맛이요. 갔다 우리가 보고 네. 아 얘는 괜찮다 하면은 캐스팅하겠습니다. 바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한 명씩 가서 저 30명. 30만 명? 아 30만 30... 명 채워주세요를 하고 봅시다. 차라리 그거보다 30만 명이면 한 명씩 각자 자신 있는 뭐 노래를 하든지. 제가 노래. 제가 응급실 한번 응급실? 어떨까요? 아 많이 봐가지고 이지 선배님의. 복면광 저 산드릴 버전 응급실이 있더라고요 또. 아 그래요? 그거 예. 많이 봤어요 아 그렇죠 네. 새로운 거 좀 해줘요 어쩌죠? 저 노래 제가 먼저 할래요 뭐, 오케이 뭐예요? 우리 형들이 이겼으니까 형들 힘내라고 힘내라는 노래 해줄래요 진짜 맛있는데? 좀만 맛있게 드십시오 네 있을게. 금방 하겠습니다 뿌려 먹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먹방을 여기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산들 오빠 사 먹을 기세 아, 노래 불러주세요. 노래 불러주세요. 그거 거기서 렉 걸렸어. 컴백 스포를 해주세요. 어, 안 나오나? 어, 이상한 게 나와. 스겜 스겜아 뭐야? 스겜 먼저 하실 분 먼저 하셔도 돼요. 어, 그래? 노래가 안 나와. 제가 아니 나 무반주 듣고 싶은데. 아니요. 죄송해요. 대형님 무반주? 대형님. 우리 이거로 봐야 돼요? 이게 제일 좋아. 저는 아, 무반주로 하겠습니다. 어 무반주. 어? 제가 그럼 아. 우리가 좀 까다로워서 무반주가 아, 더 좋을 수 있어요. 아 지금 28만 명인데 이제 2만 명만 더 들어오시면 30만 명입니다. 제가 그러면 저의 노래 실력으로 2만 명을 채워보겠습니다. 저의 또 25년 동안 열심히 갈고 닦아온 이 상대로 정말 여러분들께 정말 잊지 못할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거 노래 나름 괜찮으면 그래도 한 입 주는 거예요? 아 좋아요. 오케이.
왜 진짜 냉정해? 조수미 선배님의 If I Go 나가거든. If I Go라는 그 있는 거 원래? 예, 그 뭐야 그랬던 거 같아요. 노래방에서 치면 옆에 영어로 좀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 진짜로? 대충 뭐 If I 뭐 그거였던 거 같아요. If I Go 아닐까요? 아무튼 만약 내가 가다? 자 클라이막스부터 볼까요? 처음부터 볼까요? 아니 노래방 해. 노래방. 맘대로 맘대로. 아 노래방? 응. 노래방만 해주라. 그래 1절만 딱 반주 나오면 또 3만 명이 넘어 30만 명이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노래방. 아 If I Leave. 아 If I Leave. 아 떠나거든요. 몇 번이에요? 아 나가거든. 4745. 그 형 눌러줘. 아 이게 그 자동이 아니라 수동이에요. 네. 사람이 다 해야 돼요. 자, 키, 제가 다 이렇게 한 두 키만 넣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간점해야 돼. 간점 어디 갔어? 여기서 간점이 안 됩니다. 어디 있어? 여기 있다. 리모컨 있는 거. 어 떨려. 아 진짜 10년 만에 부르고 슬슬 아, 방금 하나 더 올렸는데 올려 아, 올려 올렸어요 그때 말해볼까요 이 마음 내려줘 들어주라고 오 좋아 그 바람 하나가 지나도 그저 한숨 쉬듯 불러볼까요 지금 이 순간 7명 올라왔어요 살고 있는지 나 슬퍼도 살아야 하네 나 슬퍼서 살아야 하네 내가 이 세상을 다녀간 그 이유 나가도 귀여워 방금 3,000명 남았대요! 어 씨 야 고! 문장 고한대! 아 잠깐만 야 여러분 나 왜 나가! 왜 나가요! 아 나 잠깐만 아 이거 내가 키를 못 잡아서 그래 아 진짜 웃겨 뒷발이 있어 한 명 먼저 할 거야? 저 오, 저 찾았습니다. 어, 한입만 주면 안 돼요, 진짜. 야, 우리 열심히 했잖아요. 우리 아, 좋아요. 중국 팬분들 나왔잖아요. 아 끝난 줄 알고 나온 거죠. 이거 엔딩곡 엔딩곡이라서 엔딩곡 분위기라서 끝난 줄 알고 나온 거 아니에요? 자 내리시죠. 와 3천 명이 나왔다. 아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바로 그 한 입. 저는 그냥 옆에서 제 노래예요. 예, 제 네 버전이에요. 하고 있어요. 맞아요. 다투던 그날, 그날 자존심 때문에 끝내자고 말을 해버린 거. 아, 뻥이다 진짜 이거. 1,700명 예. 올라왔답니다. 1,700명 올라왔대요. 내가 볼 때 뻥 같아요. 물 친 게 없어.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조차 없어. 항상 내게 너무 잘해줘. 쉽게 생각했나 봐 이제 나라 내 고집 때문에 힘들었던
편히 되지 내 3차까지 다시 올린다 돌아온 줄 모르고 자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해야 된다 철없이 날 멋대로 한 거 용서 아 왜 그래 언니 그 바보 아까 산들이가 하는 거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근데 오디션 프로 같아. 네, 근데 제가 이 치킨을 주기 싫은 계기가 생겼어요. 저를 보고 이바보야 진짜냐를 저를 보고 부르더라고요. 그게 네. 제 마음을 표현하고 제 마음을 너무 표현하고 싶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네. 아까 1등이라고 형한테 5등이라고 막 이렇게 막 했던 게 아니라는 거지. 네, 제 점수는요? 제 점수는 10점 드리겠습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이죠? 네, 100점 만점. 사실 너무 좋았지만 저 너무 어필하는 게 너무 눈에 보였어요. 아, 진짜 제가 진짜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까지 마이크 꺼주세요, 선생님. 예, 제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뭐랄까요? 너무 뭔가를 바라고 노래를 부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제발 좀 합리만 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시간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 중국분들 이제 저희가 채팅 이제 중국에서도 네. 생방송이 나가는데 너무 네. 많은 팬분들이 보셔서 저희들이 한 분 한 분 이름을 또 불러주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서 몇 분을 이렇게 또 추첨을 해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네 와 이름이 있어요 진짜 다 써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다음엔 저희들이 중국 방송도 같이 보면 채팅도 같이 읽으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네. 종이 더 큰 걸로 더 많이 적어드릴게요. 네, 네. 3,000분 다 외웠죠? 네, 그리고 3,000분 제가 진짜 볼 거예요. 지켜볼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의 1등이신 오늘의 1등이 마무리를 해주시죠. 아, 1등이에요? 아니요, 1등이. 아, 나요? 아, 그래요? 네, 아 다음 주는 우리 팬들의 참여로 비욘에이퍼의 사생활을 만들려고 합니다. 와우. 네. 헤이오 앱에 들어오면 네네. 참여창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디를 올려주세요. 아이디어. 그리고 뽑힌 분들은 아이디어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네, 아이디 말고 아이디 말고요. 아이디어를 아이디어. 올려주시면 보고도 못 읽어요. 네. 눈이 잠깐만요. 멀어가지고 그리고, 뽑힌 분들 오 대박이다 이거. 대박입니다. 아이디어를 올려주시고 그 네. 아이디어에 채택되신 분들은 그렇죠. 이 현장의 스텝으로 참가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와! 네. 와우! 네. 여러분들의 많은 기발한 아이디어 네.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즐거웠죠? 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소감이요? 네, 소감 대표로 꼴등 제가... 한마디. 네. 꼴등이. 네, 꼴등이 한마디 했어요. 역시 사람은 밑바닥을 이렇게 봐봐야. 네. 찍어봐야죠. 네, 밑바닥을 찍어봐야죠. 그렇죠. 오기가 생긴다. 독해졌어요. 예. 제가 이제 다음에 눈빛이 달라졌네요. 다음에 어떤 뭘 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여러분 다들 긴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처음 이렇게 했는데 아, 또 다음 주가 벌써 기다려지네요. 네. 그렇죠. 팬분들도 너무너무 재밌으셔가지고 기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다음에는 다음 주는 팬분들과 함께 그렇죠. 진짜로 이렇게 참여하는 네. 그런 코너가 많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튼 많이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비노프였습니다. 하나 둘 Let's Fly Baby Bo 감사합니다. 9시 내가 3,000명 기억할 거야. 3,000명 아 치킨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자, 대박. 아, 하나만. 먹어도 돼요, 이거? 하나 먹어. 야, 너 솔직히 말해. 누구야? 누군데 그리 자연스러워 팔짱 아무리 잘해줘봤자 말짱꽝이야 이게 다 누구의 탓이야 다 퍼준 게 drag 이건 아니야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될 거라고 몰랐네 꿈에도 밥이나 먹어야지 근데 뭐 먹지? 마음은 아픈데 비만 내리네 열면 너는 매일 거짓말 눈 반뜨면 너는 매일 거짓말